언니, 우리 맏 언니들이 세 명이 있는데 뭐 재경 언니는 항상 아빠 같이 딱 든든하게 지켜주고 또 우리 언니는 또 약간 할머니와 엄마를 맡고 있고 또 그 사이에서 언니들 딱 중심에 또 언니가 있어서 뭔가 우리가 딱 중심을 딱 잘 잡고 언니들을 딱 동생들이 믿고 잘 갈 수 있는 것 같은 언니의 역할이 정말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처럼 언니가 하는 거 늘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예의 바른 오승아 늘 간직하길 바랄게요. 언니 고마워요. 우리 조리 되게 어색하긴 하다. 또 노을이랑은 또 룸메이트로 되게 오랜 시간을 또 같이 했는데 아씨 왜 그래 울어왔지? 우는 거 아니야? 되게 이제 뭐랄까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이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참 되게 힘든 이제 뮤지컬도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가 힘들었을 텐데 되게 열심히 잘 또 견뎌주고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함께 하자. 저도 고맙습니다. 현영이 얘기도 안 했는데 저 현영이한테 얘기해야 돼요. 아니 얘기 안 했는데 벌써 현영아 울면서 들어. 우리 막내 10년 동안 우리 레인보 막내로서 참 열심히 노래 메인보컬 자리로서 열심히 노래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거 되게 내 차례가 되니까 되게 힘드네. 앞으로도 레인보의 막내로서 평생 언니들과 함께 가자. 사랑해 우리 막내. 국물이 아니라 콩국물. 아 못하겠어. 나한테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야? 국물이야. 이런 식으로. 우리가 10년 동안 같이 함께 하면서 내가 되게 철이 없었을 때부터 조금 철이 들 때까지 가장 옆에서 나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어떡해 울지 마 내 고민을 잘 상담해주고 그게 나한테 좀 힘이 많이 돼준 사람이 언니여서 되게 항상 고마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. 그리고 언제나 앞으로도 쭉 이렇게 멤버들 다 같이 건강하게 진짜 늙어서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자기 차례야 되니까 말 하려고 할 거 생각이 안 나니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. 일단은 저는 재경이랑 이렇게 동갑인데 항상 저는 재경이를 동갑이라는 생각이 잘 안 나고 항상 언니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되게 의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이번 앨범을 특히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진짜 땡스 쓰는데도 막 진짜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. 혼자 너무 새삼스럽게 진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되게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드니까 의지가 많이 되고 고맙기도 고맙고 그런 게 많았어요. 특히 재경이가 진짜 이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몸살 걸려가지고까지 이렇게 앨범 준비를 혼자서 많은 준비를 정말 다 했는데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레인보의 리더로서 건강하게 지금처럼 밝고 멋있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도 우리 부탁해. 우리 잘 부탁해요. 마지막. 항상 내가 지숙이한테 전화를 걸면 정신적 지주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돼서 뜨는데 하루하루 느끼면서 정말 나에게 울지 마!
정신적 지주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번 앨범도 정말 내가 고민을 하거나 갈피를 못 잡을 때 나의 뭔가 딱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줘서 너무 고맙다 지수가. 그리고 정말 모두 멤버들 다 이번 앨범 하는데 우리끼리 다 해야 해서 할 일도 많고 힘든데 잘 따라주고 정말 재밌게 잘 참여해줘서 너무 고마워. 사랑합니다. 저희가 원래 진짜 아는거든요. 갑자기 여기서 왜 다 이렇게 오는 거야. 근데 많은 분들이